희은님과 연인의 사이로 결정을 하게 돼서. 재밌게 놀고 나가서. 아니 아니 출장으로. 아, 날씨가 좋으면 이걸 연대. 와, 진짜 좋다. 저희 정말 진짜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줘. 그래서 19만 5천 원에 3천원에다가 원값까지 70만 정도는 어렵겠죠? 이 레고도 끝나지 않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철판 깔고 진짜로. 원래 인사들이 제 도망을 가야 되고. 도망가시면. 나 이쁘다 오늘. 일하러 가는 거라네. 저희 오늘 출장 가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데 출장마다 아 나 이쁘다 오늘. 근데 하나 보여줄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바꿔. 아니 자기야. 이 희연 일하러 간다 해놓고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여기 위에 옷. 아니 셔츠 입고 있죠. 옷 갈아입어. 왜요? 치마 너무 짧아. 왜요? 레더 치마. 아 미팅 가는데 누가 그래서 저렇게 입고 가요. 더! 더 내리라고 더! 이게 최대예요. 무릎 아래로 내려. 야, 근데 이 정도면 무릎 아래로 내리면 아니 뭐 제이야 옷 벗어. 아 뭔 소리야. 이거 뭐라고? 제이 옷 빌려줘. 아 뭔 소리야. 나 바꿀래? 괜찮아요. 뒤집어 입은 거예요? 다 바뀌었어. 아니가 옷을 뒤집어 입어. 가슴이 뒤집어져 있다고? 어쨌든 저희 그 뭐지? 갔다 올게요. 아니 이게 출장이 복장이 왜 이러냐고. 제 생각보다 쌍꺼풀 같네. 아, 뭘 좀. 이런 씨. 아니, 이거 좀. 빼. 아, 필요한 거. 아니, 일하러 지금 저기 숙소 체크하러 가는데 비키니를 왜 가져가? 아니, 거기 인피니티 풀이 있대. 아니, 그러니까 인피니티 풀 온도 보고 맛 한번 보고 이대로 일하러 가는데. 어떤지를 실제로 느끼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싫어하지 마. 아, 진짜로. 승복 승복. 아니 엑스돔 있나 없나 확인해. 엑스돔이 뭐야? 엑스돔. 초박형 엑스돔. 디아밀리규. 지갑 봤어 지갑? 에어팟. 이것도 열어봐야 돼. 이거 에어팟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어? 물에 물에 이거 고무 풀리면 물에? 고무? 아 너무 아 진짜 일하러 중요한 아 진짜 일하러 가는 거 진짜 일하러 가는 거 일에 사적인 감정을 던지 말아줘. 본인이 할 소리 아니야. 나 상사야. 둘이 가서 같이 잤다 보자. 네? 아니 그 가는 데가 기둥님이 해준데인데 방이 따로 있어요. 1인실 두 개 잡았어. 방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니까? 아 올라가니까 아니 그 출장 출장이고. 아 너 귀에 다 이거 젖어봐. 씌워줄게. 오늘 저희가 가는 숙소는 광명에 있는 페이크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홍대에서 거기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지방으로 놀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호캉스 즐기러 가는 느낌의 호텔입니다. 맞아. 재밌게 놀고 오다가 아니 출장을 가고. 저 앞에 떠거래요. 케이크. 야. 너 일부러 밀었지? 아니. 네 맞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들어가. 우와 뭐야? 방이 두 갠데?
따로따로 자. 아니, 따로따로 자야 돼. 여기는 1인 룸. 우와! 뭐야? 와, 되게 특이하다. 뭐야? 완전 프리미엄 독서실 같아. 어? TV가 있네? 여기 이거랑 화장실이랑 샤워실까지 다 있어, 1인실. 뭐야? 어, 내 방은 2층 방인데? 여긴 1층이야. 우와! 좋다. 근데 저거 자동차들 앉아있는 거 그거 같지? 자동차 게임? 알아? 자동차들이 앉아있어? 로비에 있으라고 했는데? 담당자분이? 어? 뭐해?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네, 잠시만요. 저 카운터 계신 분 잘 생겼네. 뭐라고? 어? 뭐라 했어? 어? 아, 네. 좋아요. 얼굴 나와서. 아, 그래요? 누구야? 오른쪽 계신. 아, 그래요? 오른쪽 계신 분. 아, 맞지? 오른쪽 계신 나봐. 어? 그거 어때 지금? 아, 왜?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졌어. 왜? 그래? 일하러 가자. 아무도 다시. 혹시 모자이크는? 이거 이분만 나오신 거예요? 저희 마스코트 거든요. 아, 근데 엄청 잘생기셨어. 그쵸? 아, 네. 배우다 이거 먹자. 형님 맞아. 제가 페이크. 어, 뭐야? 역시 엠니다. 아, 날씨 좀 좋았으면 이뻤을 텐데. 아, 근데 되게 좋다. 아, 더 덥네. 셀카가 잘 나온다. 네. 커튼. 왜? 어, 헐, 여기 욕조도 있네요? 네. 어, 그러네. 우와. 귀여워. 이렇게 하나하나 욕조를 하는 거 같아. 와, 여기 되게 예쁘다, 디자인. 진짜. 엄청 깔끔하게 돼 있네. 뭐야, 이거? 넓어서 조금만 편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바도 있어. 미니 수영장 한 번 보시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진짜 좋다. 아, 좋다. 여기 되게 1인실도 그렇고, 아, 전체적으로 프라이빗하다. 저 혼자 오면 좋겠다. 광명이 혹시 오늘 보셨을까요? 네. 네. 옆에 문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문도 보셨나요? 아, 그 공용거실에 양쪽에 문이. 아, 네네네네. 아. 재밌다. 일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지?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둘이가? 너 진짜 자꾸 넌 지금 남자친구 앞에 있는데 다른 남자 나 일한 거 어때 열심히? 아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맞 열심히 저는 열심히 일을 한 저밖에 없습니다. 아 갤러리가 있네? 와 우리 여기 사진 찍자. 사진 별로 안 찍고 싶은데? 같이 찍자. 하나, 둘, 셋. 아, 날씨가 좋으면 이걸 연대. 너무 추울 것 같지? 아, 근데 여기 열면 기분 좋아. 와, 대박. 너무 예뻐. 어떡해. 밤 감성이 미쳤어. 와 근데 여기 되게 예쁘다. 저 하늘에서 빛 떨어지는 거야? 좋아. 좋아? 여기서 둘이 놀자. 좋아?
그 사람이랑 놀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너랑 놀아. 그런 건 너한테만 보여줬어. 내기 잘할 수 있어? 내고 잘할 수 있어? 아니. 그냥 땡깡 피우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저희가 해봤는데 네. 화보가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그래서요. 특히 인피니티 풀 같은 경우 저희가 저녁도 좋은데 낮에도 정말 좋아요. 날씨 좋고 할 때 낮에도 좋은데 추가금이 얼마예요? 네, 1인당 5만. 아 진성이 너무.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유일하게 무제한으로 풀어드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샴페인까지 또. 일단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네. 객실 인피니티 풀 무제한 피트니스 웰컴드링크 커피라인 와인맥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합쳐져서 테이크 1, 2, 테이크 2는 28,000원, 테이크 3는 238,000원, 네. 테이크 3는 238,000원. 네. 근데 이거를 사실 가격을 더 이렇게 막 할인해 주실 생각은 없죠? 정말 가격은 제가 저희 마케팅 팀장님과 정말 최대한 네, 최대한 쿠폰을 쥐어 짜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 그러면 조금 더 쥐어 왜냐면 이제 가격이 테이크 원 같은 경우는 12만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뒤에는 애매하게 제가 사람들이 봤을 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만 날려주실 수 있나요? 뒷자리만? 예를 들면 지금 198,000원인데 15만원. 8,000원이라고 하면 네. 5%나 되는 건데. 그리고 238,000원인데 23만원. 아. 테이크는 엄청 깔끔하고 디자인이 엄청 감각적이더라고요. 네. 가격까지 조금 다 이렇게 깔끔하고 인테리어에 맞춰서 8,000원씩만 딱. 요거 너무 좀 짜투리처럼 붙어있어요. 네. 그치만 아 너무 아쉬운데 어떡하지? 아니면 조금만 깔끔한 3,000원씩 하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195,000원. 아 저희가 사실은 진짜 198,000원에서 3,000원이 그렇게 중요한지 빠질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저희가 아 정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사실은 198,000원을 하면 안 되고 네. 원래는 한 22만원, 23만원 해야 되는 그 거를 네, 20만원이 넘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억지로 이제 네. 앞에를 19만원대를 하려고 네, 네. 198,000원을 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해드리는데 238,000원도 267만원 되면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25만원 언더로 내리자 네. 그럼 보기 좋게 좀 그래도 안 된 거다 보니까 네. 제가 3,000원 정도는 오, 좋습니다. 양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할인이 거의 50% 정도 그렇죠. 할인이 된 가격인데 진짜 많이 해주시는 거 그냥 절반까지 많은 거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준비했던 이벤트 객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테이크 원 플러스 원 테이크 원 네네 네. 그리고 테이크 투 객실 네 분인데 이것도 보니까 숫자가 감각적이지가 한 70명 정도는 어렵겠죠? 그런 거는 어려우니까 한 어쨌든 저희 좀 촬영을 오셨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각 한 팀씩 네. 되게 어려우실 건 알지만 총 이벤트 객실 10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팀보다 하나만 더 많으면 저희가 총 10개를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해주시면 플러스는 5개를 드리고 오 좋아요. 5개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오, 좋습니다. 진짜. 아,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분명히 이제 팀장들이 네. 저한테 컴플레인 엄청나게 할 건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하니? 1만 더 혹시 진짜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네. 제 철판 깔고 진짜로 혹시 뭐 더 그냥 식사 한 이 레고도 끝나지 않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인사들이 제 도망을 가야 되고요 도망가시면 끝나는데 이 예약으로 좋으신 분들은 식사 30% 할인 30% 식사 할인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그냥 팀장님도 좋아하니까 아마 이제 저는 또 가면 이제 시달리겠지만 어쨌든 좀 나 근데 옆에 앉아서 좀 민망하더라. 아 나 이 아 나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았어. 이제 볼 거 다 봤고. 일 다 한 거야 그러면? 놀러 갈까 이제? 그러니까 놀러 간다기보다는 즐기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게 놀라는 거잖아. 별로 안 놀고 싶어. 엄마 5층에 그 남자.
아 좋아요 좋아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